사찰 앞 너른마당이 떠들썩한 저잣거리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루 목탁을 내려놓고 장사에 나선 스님들이 펼쳐놓은 다채로운 불가의 장신구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펼쳐진 꼬마 장사들의 한바탕 씨름 대결에 시민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냅니다. 오늘 선치축제 원래 어제부터 한 거 아는데 갑자기 오게 돼가지고 근데 너무 좋아요. 경치도 좋고 공기 좋고 물소리도 좋고. 네. 가을 정취가 더해가는 고즈넉한 사찰을 조용히 걸어보고 서각과 지풀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흠뻑 빠져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들이 관람객들의 흥을 돋웁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많고 그리고 뭐 기존에 몰랐던 사찰 음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걸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은 팔공산 승시축제. 조선시대 스님들의 산중장터였던 승시를 현대적 축제의장으로 재현하면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에 축제가 열려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축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모레까지 계속됩니다. TBC 한윤호입니다.